안녕하십니까. 휴머니즘에서 오춘봉입니다. 오늘은 2020년 구땡 9월 9일 명절 앞두기 때 9일 대패 왔어요. 여기 대전 관주동의 9일 대패는 대패 삼겹살의 메카죠. 이렇게 지금 상차림 끝에 있는데 옛날 차례 그냥 이렇게 대패 한 점 메뉴판 보면 가격도 착해요. 뭐 3,000원, 뭐 12,000원, 9일 모듬에 32,000원에 한 판발이 소매 간단해서 재료를 하겠습니다. 사랑한 동생들 전해왔는데 오늘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9일 모듬 대패 32,000원 대패하고 생산기업하고 초발비쌀 소매 간장 비벼가 바로 출발합니다. 모듬은 나왔는데 일단은 목 좀 숙이고 진행합니다. 1, 2, 3, 트루 비리바라퐁. 빈소개자를 끝내준다. 아이고야, 이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? 단팥대에서 대체 아닙니까? 아이고, 그리고 오늘 불판이 두 개라 여기 생고기하고 소갈비는 1 플러스 1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오늘 그냥 뭐 이 시민이 나가자. 아이고, 대표다 이거 다. 아, 이리 봐라 뽕. 아, 바로 소갈비살부터 전겸살 기름 소금만 살짝 찍으면 되겠죠? 돼지인 줄 알았어 진짜. 진한 줄 알았어. 어우 뜨거웠다. 소금 어우 갈비살 본사만은 이렇게 남다. 와, 인정 가격을 착하다. 부족한 거 이렇게 쫙 화자되게 그냥 땡큐. 네, 우리 동생 기원이가 해주고 대패 먹다 본 게 벌써 한두 것도 없습니다. 이거 뭐 양파고 뭐고. 아, 얘는 저기다 양파링처럼 열쇠 고리처럼. 아이고 한참을. 아이고, 이거 그냥 먹으면 만치겸. 원, 투, 쓰리, 더러 이리 봐라 뽕. 이 맛 아닙니까? 아유, 양파링하고 뭐. 이야, 이거 먹고 볶음밥 한 두 개 볶아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. 와, 아이고, 이게 행복이지 뭐십니까? 아무리 볶음밥 아니니까 이거. 아이고, 이거 안 먹고 끝내면 이건 이제 아마추어야. 자, 저도 여기 좀 옮겼고. 자, 이거 막잘 한 잔에 오늘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. 9일 대표에서 1, 2, 3, 터를 밀바라고. 진짜 안주는 밥 안주 이게. 갈비 미었습니다. 소주맥주 몇 병 오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냥 먹다 뒤지는 거지 뭐. 야, 우리 동생이 싹싹 볶아서 밥알이 살았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되시고 메리 추석. 더 즐거운 회모에서 인사드릴게요. 좋아 입장. 오, 뜨거워. 고맙습니다. 명절 끝난 거 봐요. 아, 명절 때 영상이 업로드가 늦어지는 게.